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광사입니다. 네. 이제는요, 챕터 2, 형용사절 명사수의 서론 끝났고요. 유닛 1으로 들어갔어요. 유닛 1의 주격 관계대명사, 명사 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에는 주격하고 목적격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물론 소유격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격을 볼 텐데요. 교재는 페이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를 펴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그 후나 휘치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 절, 그 뒤에 나오는 절 있죠? 주어 동사에 있는 그 형용사 절 속에서 그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느낌으로 한번 봅시다. When I was in the United States,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I met 팅팅. 나는 팅팅을 만났습니다. 팅팅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라기보단 여기서는 사람 이름으로 본 거야. 그럼 사람 이름이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which sounded quite weird. 그죠? 무슨 말이에요? 꽤 이상하게 소리가 나는 그러한 팅팅을 만났습니다. 그 팅팅이란 말이 사실은 사람이고 사람 이름이라서 여기 휘치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whose name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얘를 이름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름은 뭐 사람은 아니라고 취급한 거지. 팅팅이라는 말 자체가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꽤 이상해요. 팅팅 이상하잖아요. 팅팅 불었나? 팅팅이란 이름 자체는 소리가 꽤 이상하게 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꾸며주는 말, 본드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휘치가 쓰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뒤에를 보세요. 휘치는 본드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뭐가 왔어요? 동사만 왔다고. 사운디드는 뭐예요?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소리가 났어? 어떻게? Quite weird.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만 있고 앞에 주어가 없어요. 왜 없느냐? 휘치 얘가 주어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휘치가 관계대명사 본드인데 주어 역할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러니. 근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휘치는 뜻이 없고 사운디드 앞에 휘치가 붙었으니까 소리가 났다가 아니라 소리가 났던으로 바뀐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소리가 났던으로 바뀌는 방법은 that sounded, which sounded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동사만 있고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there are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Who are not sharing 그러면요, are not sharing은 뭐야? 이거 동사잖아.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동사라고. 그 앞에 후가 붙었으니까 얘도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쉐어하고 있지 않다 해서 얘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쉐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그럼 뭘 쉐어하지 않아요?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들을 쉐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쉐어를 해요? With me. 나와 함께 쉐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같이 주장을 같이 나눈다. 그 얘기는 뭐냐?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랑 뜻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때 후가 이 뒤에 나오는 절이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주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뭐 분석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어떠한 마인드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미국 애들은 이걸 어떤 마인드로 보느냐. 나는 만났습니다. 팅팅을. 근데 팅팅을 다음에요. 궁금한 게 뭐야? 팅팅이 뭐? 팅팅이 뭐? 팅팅이 뭐? 이러면 팅팅이가 뭐야? 주어잖아, 주어. 그래서 이 휘치 사운디드를 뭐로 미국 애들 해석하냐면 팅팅을 만났는데 팅팅이 소리가 났어요. 팅팅이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주격이라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휘치 하는 순간 팅팅이 또는 팅팅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을로 해석이 되면 그 목적격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격이니까 팅팅이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미국 애들의 생각. 미국 아이들의 마인드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팅팅을 만났어요. 팅팅이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났어요. 그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해되시나요? 이 마인드라고. 굳이 우리말처럼 거꾸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가 났던 팅팅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미국 애들은.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people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써라. 주어, 주격이니까. 사람들이 나누고 있지 않아. 몇몇 사람도 있는데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나누고 있지 않아. 그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말을 늘려간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팅팅이를 만났는데 그 팅팅이 소리가 나.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났어. 팅팅이라는 이름이. 자,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아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묶어서 두 가지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두 가지 나란히 왔을 때 두 개를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요. He is not the man. 그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죠? The man. 그가 그 남자가 아니야. 근데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게 주격이라고, 그죠?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미국 애들은 걔는 그 남자가 아니야. 근데 그 남자는 거짓말을 해. 그런 남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얘를 그 남자는 이라는 주어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who 다음에 is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날려버려. 그럼 뭐가 돼요? 한마디로 꾸며주기가 되지. 거짓말하는 뭐예요? tell a lie에다가 ing 붙여서 바로 한마디로 꾸며주기 다 했었지,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한 꼴이 바로 한마디로 꾸며주기가 돼버린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is mice. 그 책인데요. 어떤 책이야? 그 책이 있어요. 어디에? on the table 위에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미국 애들은. 그 책인데 어떤 책? which is on the table. is 있어요. 어디에? on the table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is Mike's, 마이크 거예요. 이렇게 미국 애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도요, which하고 is가 묶여 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 The book on the table. 그래서 전치사구가 한마디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하는 바람에 뭐가 된다? 한마디로 꾸며주기가 나온 거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가요, 세 번째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가 토익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공식화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가르친다. 불완전한 절이 뭘까? 뭔가 하나 빠진 거야. 주어가 빠지든지, 그죠? 목적어가 빠지든지, 뭐가 빠져 있으면은 거기 관계대명사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 명사가 하나 있고 뒤에 빈칸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절이 오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이 쭉 오는데 여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가 하나 비어 있는 거야. 아,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which나 who다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해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문제를 고 문제를 푸는 데는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은 영어라는 건 어떻게 한다?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순서대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되면 그 순서를 뒤집어야지, 그죠? 미국 애들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순서대로 쭉쭉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어를 배열해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절에 불완전한 절인지 완전한 절인지를 보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들어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영어를 틀리게 잘못 공부하는 거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뭐가 어쨌다고로 가자. 제 수업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 한마디로, 두마디로, 세마디로 이거하고 뭐가 어쨌다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어에 숨어있는 원리니까. 그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봅시다. The investigator who failed to arrest the criminal felt helpless. 자, 요 문장인데요. 앞에서부터 해석이 돼야 돼. 자, 그 investigator, 그죠? 그 조사관이죠. 어떤 그 뭐 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조사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 조사관인. 어떤 조사관이에요? 그래서 누구지? 그 조사관이 누구지? 그랬더니요. who를 본드를 썼어. 그 다음에 failed 했잖아. failed 했으니까 뭐야? 실패했다. 앞에 who가 붙었으니까 실패했던이 되겠죠. 그죠? 실패했던 조사관이야. 이렇게 여기서 해석이 돼야 돼. 실패했던 노자, 그죠? 그 조사관인데 누구냐면 실패했어. 이거랑 실패했던 조사관이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후를 보는 순간 조사관인데 조사관이 그 사람이 주어로 조사관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면 돼. 합치면 어떻게 돼? 실패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단 실패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체포하는데 실패했죠. 누구를? The criminal.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실패했던 그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실패했던 그 형사가 어떻게 했어요?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Helpless. 도움이 없는 거니까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좌절했단 얘기지, 그죠? 자, 요 부분인데요. 이 문장을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 이 후가 관계대명사인데 여기를 보니까 이 뒤에를 보니까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네. 그러니까 여기 후가 들어오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죠? 일단 investigator고요. investigator를 내가 꾸며주고 싶잖아. 그러면 일단 후를 때려 넣어야지. 그렇죠. 본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지? 실패했던 사람. 그러면 failed 하면 돼. 맞죠? investigated 어떤 사람이지? who? 실패했던 사람. failed.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미국 애들은. 그 다음에 investigator인데 어떤 사람이지? 내가 만난 investigator. 그러면 어떻게 돼? the investigator. who? 때려놓고 내가 만났었던 거니까 I met.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met을 보고 who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죠? 얼마나 쉬워. 내가 사랑하는 남자, 어떻게 해? The man. 어떤 남자지? Who? 누구지? Who? 내가 사랑하는? I love. 그냥 쓰면 돼요. 이해돼요? 거기 갔던 남자, 거기 갔던 남자 어떻게 하면 돼? The man. 누구지? Who? 갔던 남자? Went. 갔다. Who went? 어디에? There. The man who went there. 이런 식으로 미국 애들은 순서대로 만들어내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미국 애들의 마인드로 그 조사관, 그 형사야 누구지? 실패했어. 실패했던 조사관 이대로 해석해야 돼요. 뭐 하는데? 체포하는데 누구를? 그 크리미널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어가 돼서, 그죠? 좀 길지만 주어가 돼서 어쨌다고? felt 느꼈어요. 어떻게? helpless하게. 됐나요? 이렇게 하는. 자, 눈 감아보세요. 자, 가봅시다. 누가? The investigator. 누구지? Who. 뭐 했어요? Failed. 실패했던 거죠. 그죠? 뭐 하는데? 앞으로 arrest 하는데 실패한 거죠? To arrest. 누구를? The criminal.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주어가 돼서 어쨌다고? Felt helpless. 되셨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뜨시고 쫙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investigator who failed to arrest the criminal felt helpless.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걸 보고 여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후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엔 궁금한 거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지? 그럼 실패했어. 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fail 앞에 왔기 때문에 얘를 주격이라고 부를 뿐이다. 4번.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He didn't blame me.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요. Which means that he is my friend. 이렇게 갔어요. 이 which라는 말이요. 사물이기 때문에 선생님, me는 사람인데 왜 which가 왔죠? 그게 아니라고. which는 뭘 받는 말이냐면 이 전체를 다 선행사로 받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비난했던 거, 이 자체는 그도 나오고 미도 나오고 사람이 두 명이나 등장하지만 그가 나를 비난했던 거는 어떤 현상이고 사실이고 이거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휘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래놓고 그 전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니까 주격이잖아요. 그게 주격이에요. 그 전체가 어쩌냐고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he didn't blame me. 그 하나 있어. 그죠? 그 나를 비난 안 했어. 근데 그것이 which 의미예요. means 이렇게 간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which means 뭐라고 의미하나요? 그가 내 친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는 얘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하면 더 어색해져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꾸며주지 말라고 여기다 컷말을 꼭 찍어줘요. 여기서 일단 끊어. 이리 다시 넘어가지 마. 알겠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에서 뭐 계속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야. 이 컴마가 있고 없군데 이 컴마를 찍어주는 건요 절대 넘어가지 마. 시각적으로 표시해주기 위한 거고 말로 할 때는 티도 안 나요. He blamed me, which means that he is my friend. 뭐 티가 나? 컴마가 어디가 있어? He didn't blame me, 컴마. Which means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마는 찍어주는 걸 알아두시되 해석은 무조건 순서대로 여전히 갈 수 있어야 된다. 그죠? which가 나오면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면은 who를 쓸 수도 있겠지. 근데 which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를. 근데 그것이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미국 애들은 휘치를 쓴다. 그 느낌을 여러분이 배우셔요. 그리고 이 휘치를요, 굳이 풀어서 쓴다면 He didn't blame me. And it means that he's my friend. And is로 바꿨을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의미상 그렇잖아.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and가 없어.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의미하죠. 근데 그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고요. 여기 and를 빼먹어도 안 되고 여기다 and를 넣어서도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휘치의 용법이 계속적 용법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휘치는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and is로 쓸 수 있다 하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고. 자, Greg was absent yesterday. Greg은요, 어저께 결석했어요. 그 다음에요, which가 떡 나오면은요, yesterday를 받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몰라. 그러나, which nobody could ever know. 뒤에 뭐가 왔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 Nobody could ever know. 빵명이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잖아. 그 which가 뭘 받겠어? 아무도 뭘 몰랐어? Greg을 몰랐어? Yesterday를 몰랐어? 뭘 몰랐어? Greg이 어저께 빠졌다라는 전체를 받는 말로 휘치를 간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Greg은 빠졌어요. 어제요. 그런데 그것이 또는 그것을 여기서는 목적격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을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여기 있거든. 그것을 nobody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휘치가 앞에 내용 전체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Greg was absent yesterday. 빠졌어요. 그리고 nobody could ever know it. 그죠? 그리고 and가 들어가면은요, 휘치를 못 써요. 그죠? and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and is로 또 나눠졌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좀 쉽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건 두 단어고 이건 한 단어니까. 그죠? 얘는 좀 간편하고 왜냐면 아주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야. 한 단어로. 근데 이거는 아예 두 단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복문이라고 또 불러요. 어려운 말로는 복문. 요거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렇게 나눠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문이라고 불러요. 아, 이런 거는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문법 그죠? 에 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지. 자, 대신에 느낌은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Greg was absent yesterday. 그리고 그것을 근데 그게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 거야. 쉽게 which 해 버리면 그게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 And it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Which.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 Nobody could ever know.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론 부분에 투자를 한 만큼 이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백하고 명확하게 실전에서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기대.